12월 1일 목요일 마감 체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간밤에 나왔던 파월 연준 의장의 12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2500선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장중 탄력을 줄였습니다. 무역 수지가 1997년 이후 25년 만에 8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하락하며 두 달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 회복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설비 투자 확대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0.3% 성장하면서 한국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는 달성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를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0.3%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예고한 파업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사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 돌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급 차질로 전국에서 품절 주유소가 속출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정유업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는 33개소로 전날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삼성물산이 네이버와 손잡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초대형 프로젝트 네옴시티 수주전에 뛰어듭니다. 1일 인포스탁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물산과 네이버는 네옴시티 공동수주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착수했고 상호간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호주 현지 파트너사들과 함께 2040년까지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최 회장은 호주 수도 캔버라의 국회의사당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를 만나 수소 환원 제철에 필수적인 수소 확보를 위해 호주를 가장 중요한 투자 대상 국가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농심은 새우깡이 출시 51년 만에 처음으로 연매출 1000억 원의 메가브랜드 반열에 오른다고 1일 밝혔습니다. 올해 1월에서 11월 새우깡, 매운새우깡, 쌀새우깡, 새우깡 블랙 4종 누적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9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장 체크포인트입니다. 일정으로는 쿡 연준이사, 댈러스 연은 총재, 보우만 연준이사 등의 발언이 예정돼 있고 테슬라의 세미 전기 트럭 공시 출고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출시합니다. 경제지표로는 미국의 10월 개인소득, 10월 PCE 디플레이터가 발표되고 유럽의 11월 제조업 PMI, 독일의 11월 제조업 PMI, 한국의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전망과 포인트입니다. 국내 증시는 간밤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2500선을 돌파했고 코스닥이 낙폭과대 성장주의 급등에 힘입어 강한 탄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장중 코스피의 탄력이 눈에 띄게 둔화되면서 전고점을 뚫고 뻗어나가지 못했던 것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전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의 랠리가 한 차례 나타났고 아침 갭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차익실현 매물을 자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코스피가 2500선을 터치한 상황에서 냉정하게 기업이익 추정치가 하향되고 있는 국면임을 감안하면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새로운 호재성 모멘텀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랠리의 지속성과 지수의 레벨업이 오늘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지수의 랠리를 기대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에 집중해서 선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폭과대주의 반등 탄력을 이용해 이익 하향이 마무리되고 있는 기업들이나 연말 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12월 1일 마감 체크였습니다.한국형 블룸버그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